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도 앵커의 꿀팁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한눈에 시장의 전 업종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앵커의 꿀팁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번호 0218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0218 화면 안에는 업종별 등락뿐만 아니라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종목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체 모든 업종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제가 등락률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 오늘 가장 덜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먼저 보이네요. 섬유 의복 업종. 또 반대로 한번 더 눌러볼까요?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바로 전기가스 업종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업종의 코드를 클릭을 하면요. 이 옆에 바로 속해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등락률별로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누르시면 상승률, 한번 더 누르면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섹터도 볼까요? 은행도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비금속 광물 안에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다음이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다음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클릭하면은 비활성화가 되죠. 그럼 전체 종목이 모두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누르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확인이 되고요. 한번 더 누르면 하락률이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자, 이어서 전체 업종의 오늘의 그림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요 바로 옆에 있는 전업종 지수 화면 번호 021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 지수를 뺀 모든 섹터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눌러볼까요? 코스닥을 보시면 운송장비, 인터넷 이런 섹터들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또 전체 섹터가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앵커의 꿀팁 이 시간을 통해서는 화면 번호 0218 그리고 0214번을 통해서 시장의 업종의 움직임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화면 번호 확인하셔서 시장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앵커의 꿀팁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